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착석을 해주셨으니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공통 질문 한 가지 드리고요. 나머지 기자님들께 질문 받아보는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2024 LOL 월드 챔피언십에 LCK 대표로 출전하는 네 팀의 감독님과 선수분들의 출전 소감과 함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팀은 2024 LOL 월드 챔피언십에 LCK 대표로 출전해 소환사의 격에 도전하게 됩니다. 먼저 인수 창단 이후 처음으로 LCK를 재패했죠. LCK 1번 시드로 출전하는 한화생명 e스포츠의 최인규 감독님과 선수분들부터 출전 소감과 각오를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1시드로 월드에 진출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고 선모 우승에 안주하지 않고 월드에서 또 우승컵을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넛 선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또 좋은 대회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참가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이번 월드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NCK 1시드로 출전한 만큼 좀 좋은 결과 내서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MSI 우승팀이자 2번 시드로 나서는 젠지의 김정수 감독님과 선수 두 분의 출전 소감과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네, 월드에서 승리도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드에 갈 수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에 다시 가게 되어서 엄청 기쁘고 가서도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CK 대표 선발전에서 3번 시드 자격을 얻었고 6년 연속 월드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D플러스 기아 이재민 감독님과 선수 두 분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월드 가서 다른 지역의 각 팀들과 붙어볼 생각에 좀 떨리고 있고요. 가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좋은 기회에 네. 이런 좋은 대회에 제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월드인데 가서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연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 한국에서 열린 월드 챔피언십에서 소원사의 컵을 들어올린 디펜딩 챔피언이죠. T1의 김정균 감독님과 선수 두 분의 출전 소감과 각오를 듣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월드에 진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각오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오너 선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월드에 진출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다행인 것 같고 운으로 잘 온 것 같고요. 또 월드에 가서도 저희의 강점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 월드에 진출하게 돼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 이번 월드 되게 재밌게 또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좀 열심히 재밌게 하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월드 챔피언십에 진출하는 4개 팀 감독님과 선수분들의 소감과 각오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현장에 오신 기자님들께 질문 받아보는 시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앉으신 기자님께 먼저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플 이승훈 기자입니다. 김정수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머 시즌 아쉽게 준승에 머물렀는데 최근 스크림 팀 분위기 어떤지 또 서머에서 얻은 교훈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스크림은 추석전은 끝나고 뭐 별로 할 게가 없어 이제 막 시작했고요. 서머 때 얘기한 건 그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교훈 같은 거 저희끼리 피드백 한 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뉴스캐스트의 김민혁 기자입니다. 각 감독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위협적인 팀들은 어느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국내 팀이랑 해외 팀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화생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월드에 올라온 만큼 모든 팀이 다 경쟁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딱히 한 팀을 뽑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 경기력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LPL 팀들을 가장 많이 견제됩니다. 자파 감독님. 저도 이제 저희가 3번 시드로 진출하게 했지만 그래도 저희 LCK 다른 팀분들이나 그다음에 특히 LPL 같은 경우 되게 강력하다고 생각해서 어디를 만나든 잘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LCK 팀과 LPL 팀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정말 롤드컵인 것만큼 그냥 이제 모든 팀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준비를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신 기자님 개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이코노미 김원용 기자입니다. 한화생명과 젠지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라이엇 게임즈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오피셜 파워 랭킹을 발표를 했는데 서머 결과는 이제 한화생명 우승을 했음에도 1등이 젠지, 그다음에 2등이 빌리비디 게이밍, 3등이 한화생명 순으로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워 랭킹이 매겨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특히 빌리비디 게이밍 어떻게 전역 바라보고 계신지 두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랭킹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우승했더라고 해도 서머 이제 월드 오는 팀들 모두 다 강력한 팀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 질문이 순위 바뀐 거에 대한 것이었나요? 빌리빌리 게임이 2위에 올라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BLG는 워낙 강력한 팀이고 뭐 파워 랭킹 뭐 저희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별 생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선수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이제 유럽에서 해외 팬들을 맞이하는데 아무래도 유럽으로 또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선수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뭐 시차 적응이나 뭐 컨디션 문제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D플러스 기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토메이커 전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5년 전에 독일을 갔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설레고 가서 좋은 경기력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루시드 전수 부탁드립니다. 유럽에서 대회하는 만큼 되게 설레는 것 같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크고 예, 컨디션 관리는 가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호 선수 부탁드립니다. 현지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보다는 좋은 경험이고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해외에서 경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작년과 다르게 좀 시차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차 적응에 조금 신경 쓸 것 같습니다. 피너 선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컨디션 관리 같은 것도 결국 롤드컵에 잘할 수 있는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잘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 같아요. 저도 유럽에 갈 일이 많이 없는 만큼 가서 이번에 컨디션 관리도 잘하고 좋은 경험 쌓고 오고 싶습니다. 네, 기인 선수 부탁드립니다. 멀리 가서 하는 대회인 만큼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서 준비 잘해서 경기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뽕업소 박상진 기자고요. 아마 이재민 감독님하고 김정준 감독님한테는 한 번씩 여쭤봤던 질문인데 지금 다시 한번 감독님 네 분한테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드컵에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월드컵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메타 변화와 함께 대회 내에서 팀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각 팀의 감독들은 지금 현재 팀에서 이런 메타의 분석력과 그리고 팀이 가지고 있는 성장 여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화생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질문 한 번만 다시 들어봐도 될까요? 현재 팀의 메타 분석력과 적응력, 전력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휴가 복귀하고 사실 연습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디테일하게는 사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경기를 거듭하면서 그리고 앞선 대회들을 보면서 조금 더 빨리 저희 팀에 맞는 메타를 찾는 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의 성장 여력도 좀 말씀드릴게요. 한 달 동안 토너먼트 동안 지금까지 해왔듯이 뭐 저희만의 방식으로 이제 패치를 해석하고 또 대회 적응한다면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젠지 부탁드립니다. 메타는 저희도 연습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매주마다 바뀔 것 같고요. 같은 패치여도 매주마다 해석이 달라질 것 같고 성장은 저희도 계속 이번에 큰 경기 치면서 선수들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롤드컵 가서도 계속 배우면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디플러스 기아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동안 대회를 하면서 거의 마지막까지 메타적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월즈를 이때까지 겪어봤을 때 봤을 때 어떤 그런 정보나 그런 거 있어서는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스크림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그런 거에 대한 너무 정확신을 할 수 없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T1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롤드컵 기간 중에 같은 패치로 쭉 하더라도 항상 이제 그 주 시간이 흐르면서 항상 또 이제 메타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정짓지 않고 항상 의심하면서 메타와 또 이제 키워만의 스타일을 마지막까지 찾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SBS의 유병민 기자입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페이커 선수하고 피넛 선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커 선수는 이제 작년 국내에서 우승했던 영광도 생각날 건데 다섯 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각오와 함께 국내 리그에서 좀 아쉬웠지만 EWC에서 우승도 하면서 좀 국제대회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T1이 국제대회에 강한 면모를 보여준 이유 그리고 다섯 번째 우승에 대한 각오 부탁드리고 피넛 선수께는 출전 경험은 정말 많이 나오셨고도 준 경험도 있는데 우승은 아직 본인은 없거든요. 근데 또 본인이 또 나가면 또 LCK 팀들이 우승하는 또 그런 또 좋은 징크스도 있는데 이번에는 좀 본인이 우승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각오와 함께 또 올해 또 이슈가 됐던 게 한화가 야구를 우승 못해도 e스포츠 우승했다고 되게 화제가 됐거든요. 또 회장님도 오셨던 걸 기억하는데 또 그런 올 시즌 소회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커 선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 좀 대부분의 팀들이 국제대회 중에서는 좀 높게 평가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좀 높게 평가해서 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조금 크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승이라는 타이틀도 사실 저는 그렇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고 그냥 이번 월드에서 되게 좋은 경험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만한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노 선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자칫 잘못하면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 성적에 대해서는 마지막 월드일 수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꼭 우승으로 남기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에서도 확실히 이번에 우승을 함으로써 엄청 팀 내에서도 좋아해 주시는 게 제 스스로도 많이 느껴져가지고 이번 월드에서도 더 좋은 성적 가져가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아,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게임스 데일리 이상민 기자입니다. 그 팀원 문현준 선수와 이상혁 선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전날 올해 월드 챔피언십 공식 주제가랑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그 이번에 팀원 선수분들이 좀 주인공격으로 뮤직비디오에서 맹활약을 펼치셨는데 이를 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너 선수부터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막 엄청 정확하게 막 다 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뮤비 봤을 때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분량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잘 나온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하고 있고 잘 열심히 보진 않았어가지고 네, 그 정도가 다행인 것 같습니다. 페이커 선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평소에 좀 월드 무비를 잘 챙겨보지는 못하는 입장이라서 그 좀 해석이나 그런 게 저보다는 팬분들이 더 잘 보실 것 같고요. 이번에 봤는데 되게 저는 이제 옛날에 리키 파크 노래를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네, 반가운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국민일보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쇼메이커 선수랑 페이커 선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제 월드컵 개막하고 좀 경기를 보니까 확실히 미드라인에서 AD 챔피언보다는 AP 메이지 챔피언을 좀 견제하거나 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전부터 LCK가 뭐 오리아나나 아리나 신드라 같은 메이지 AP 챔피언을 잘 다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미드라인의 선수분들이 좀 이번 메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쇼메이커 선수부터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하루 한 거기도 하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인이랑 스위스는 아예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스위스 때도 그렇게 플레인처럼 AP 챔프들이 선호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뭐 제가 신드라를 좋아하긴 하는데 저까지 엄청 그렇게 고평가할 정도인가 싶긴 합니다. 네, 페이커 선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경기를 좀 챙겨보지 못했고 최근에 저희도 아직 연습을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저는 좀 패치노트 보고 좀 예상해서 하는 편인데 아마 뭐 이번에 대회에서는 좀 여러 가지 패치를 봤을 때 좀 더 AP 챔피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임 주선의 신우현 기자고요. 저는 T1의 김장민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에 월드 로스터에 등록된 식스맨이 그 마틴 라르손, 레클레스 선수로 알고 있어요. 이 이제 선수를 식스맨으로 이제 승선한 걸 결정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컸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공식 규정상 식스맨을 꼭 포함해야 돼서 6인으로 이렇게 등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질문 한 번만 다시 주세요. 레클레스 선수를 기용하신 이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답변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네. 넘어갈까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좀 어떤 의도로 좀 물어보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좀 생각해서 답변 드릴 것 같긴 해요. 혹시 기자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의 영역이긴 하지만은 이제 레클리스 선수가 어쨌든 유럽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워크래식이나 그런 가이드던스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어서 뽑아.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안 황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T1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월즈 경기 감독 명단에 톰 코치의 성함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게 됐는데 어떤 전략적 판단에 있어서 내린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인게임이나 이런 메인 코치는 임재영 코치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헤드 코치는 이제 무대에 꼭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임재영 코치와 로치 코치가 이제 T1에 있어서 지금은 더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차례로 세 분 모두께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간 스포츠 정재준이라고 합니다. 그 페이커 선수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지금까지의 월드는 약간 본인의 성장을 위한 거였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팀 동료들을 위한 우승을 좀 하고 싶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번 월드는 그러면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고, 앞서 질문에서 그 몇 번째 우승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팬들이 이제 페이커 선수를 더 오래 보고 싶은 건 맞지만 지금 커리어에 어떻게 보면 정점을 찍은 순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월드컵 역시 조금이라도 다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번 월드도 마찬가지로 저는 저 스스로 만족할 만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역시 커리어 역시 이제 좀 저는 사실 너무 커리어보다는 좀 더 그런 과정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커리어가 만약에 중요하다면 저는 팬분들께서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가운데 줄에 계셨던 기자님께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팀 감독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팀의 키 플레이어는 어떤 선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댄디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일단 월드라는 큰 무대인 만큼 누구 하나가 아니라 솔직히 다섯 명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수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저도 질문 받았는데 누구 하면 꼽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도 다섯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파 감독님. 결국 이런 국제 무대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려면 다른 만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현 감독님. 네, 저도 이제 롤드컵인 무대인 만큼 또 개개인보다 팀 전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맨 앞줄에 계셨던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질문 기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향게임스 박종수 기자입니다. 그 아까 전에 나온 질문이 이제 감독님 두 분만 대답을 하셔가지고 저는 선수들의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라이엇 게임즈에서 공식 글로벌 파워링킹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 아마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회가 진행될 때마다 이제 순위가 또 바뀐다고 해요. 그 설명을 보면. 선수분들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주최사에서 랭킹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수분 전원께 질문하시는 걸까요? 그럼 피넛 선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어렸을 때는 그냥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실시간 바뀐 것도 지금 방금 들어서 알았고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재미로 보는 편이고 뭐 좋게 나오면 기분 좋게 보는 편입니다. 기인 선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별로 신경 쓰는 편은 아니고 그냥 재미로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딱히 별 생각은 없고 그냥 그런 거 있으면 재미로 보는 사람도 있어서 그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쇼메이커 선수.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팬분들이 좀 더 재밌어 할 만한 요소가 생긴 것 같고, 당장 축구만 봐도 이제 공식적으로 랭킹을 선정하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재미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너 선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재미로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전문가분들이 그런 랭킹을 선정해 주신 것도 맞겠지만 어쨌든 저희 선수나 팀에 있는 코치분들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재미로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또 팬분들이 또 재밌게 볼 만한 요소가 하나 생긴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또 저는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닌데 그 이유는 이제 어쨌든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또 팬분들이 생각하시고 재미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저 다시 한번 박대미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SK 기사나 이제 영상을 보고 SK 팬들은 또 결승에서 SK 팀끼리 대결을 하는 걸 기대하고 있을 텐데, 이제 각 팀의 감독님들은 이제 자기 팀이 결승에 올라왔다고 가정을 하고 상대가 될 SK 팀이 누가 될지 좀 부담 없이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재파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가볍게라고 하셨으니 저는 티어라 만드는 게 가장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티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디플러스 기아를 만나는 게 가장 화제가 될 것 같아서 디플러스 기아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결승전. 네, 댄디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제일 화제가 될 만한 건 아무래도 젠지일 것 같습니다. 네, 젠지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꼭 억지로 대답해야 되나요? 저 하나일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앞선 질문이랑 좀 연관을 해서 좀 가볍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거나 다들 우승을 목표로 이제 하시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또 유럽에서 나가다 보니까 국내 팬들이 사실은 경기장에서 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내 팬들이 어떤 재미를 좀 줄 수 있는 만한 요소로, 우승을 하면 꼭 어떤 공약 같은 걸 하나 거신다면 어떤 공약을 좀 걸고 싶으신지, 부담 갖지 않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젠지 한화생명 T1 D플러스 기아 순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10년 동안 생각하면서 공약을 걸어본 적이 없어서 이번에도 안 걸고 있습니다. 네, 한화생명 하겠습니다. 저도 딱히 해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우승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라도 즉흥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원 궁금합니다. 저도 생각은 해본 건 없는데 우승만 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뭐든지. 네. 네, 디플러스 기아 의견이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공약은 선수들이 했던 것 같아서. 선수들 그러면 말씀 좀. 네, 그럼 선수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혜구 선수. 팀의 감독님이 선수를 지금 방패로 세우고. 저는 뭐, 저도 이제 김정은 감독님처럼 뭐, 뭐든지 우승을 할 수 있다면 팬분들의 수요에 맞춰서 뭐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승팀의 세레머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실까요? 네, 후회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 건데요. 오너 선수랑 페이커 선수께 질문 드릴게요. 4번 시드 확정하는 경기 이기고 나서 마무리 승리 확성했을 때 리액션들이 재밌었는데, 어우, 가긴 가네, 막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좀 4번 시드 확정하고 나서의 속마음이 좀 어땠는지 두 분 다 궁금합니다. 오너 선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때 딱 이기고 난 10분에는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 생각보다 더욱더 어렵게 갔던 거기 때문에, 더욱더 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고, 다행히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인 것 같고, 또 다음 대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나서 저는 크게 뭐 별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기고 나서 이제 다음 경기 이제 뭐 이제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준비할 수 있을지 바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질문 기회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 연합뉴스 김주환 기자입니다. 페이커 선수랑 오너 선수께 각각 묻고 싶은데요. 지금 팀 멤버들과 같이 이제 세 번째로 월즈 같이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22년, 23년 그리고 이제 올해 치르면서 서로 이제 좀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끼는지랑 이제 뭐 감히 한 말씀 각각 부탁드립니다. 페이커 선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같이 많이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그런 특성 같은 것도 좀 잘 알게 돼서 좀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월즈도 월즈에서 다들 또 경험도 많아지다 보니까 좀 더 네, 노련미가 쌓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오랫동안 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오래 한 만큼 서로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월드를 같이 가면서도 기대가 되는 것 같고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질문 두 개만 하겠습니다. 그 스위스 스테이지는 첫 경기가 되게 중요한데 젠지 같은 경우에는 라이어 규정상 웨이브 아니면 리닝을 강제적으로 만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중전이 사실상 성사가 됐는데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가 하고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감독님께 그 서브로 시에탑 루스터 선수를 데리고 가는 데 좀 이유를 좀 공개적으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수 감독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스위스 스테이지에서 엘페 팀 만나야 되는데 뭐 당연히 강팀이라 부담스럽긴 한데 저희 목표가 스위스 스테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댄디 감독님. 일단 저희도 이제 식스맨 규정상 일단 한 명을 무조건 등록을 해야 됐고 물론 루스터 선수한테 도움받을 것도 있겠지만 루스터 선수가 월즈라는 큰 무대에 가서 좀 좋은 경험하고 뒤에서 좀 보면서 배우면 루스터 선수한테 좋은 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뽑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기자님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연합뉴스TV 정래원 기자라고 하는데요. 페이커 선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아홉 번째로 롤드컵 진출을 하시게 됐는데요. 그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고 또 누구보다 이 대회 출전 경험이 많다는 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월드 많이 출전했기 때문에 그런 월드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나 그런 것들이 좀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또 최다 출전을 했다는 것이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이 출전했는가 보다는 이제 얼마나 좋은 결과를 냈는가가 팬분들께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이제 네 남들과 어차피 동등한 기회를 얻은 거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티원 페이커 선수랑 원호 선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김정윤 감독님이 아까 우승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과 16년에 김정윤 감독님이 우승만 하면 소중히 여기는 레고를 부셔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지금 와서 페이커 선수와 원호 선수는 우승을 한다면 김정윤 감독님의 모든 것 중에서 각각 한 가지씩 가져올 수 있다고 뭘 가져오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페이커 선수부터 부탁드립니다. 딱히 가지고 싶은 건 없어가지고 네, 레고를 다시 만들어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뭘 가져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레고를 부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다시 이게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그 선수분들 중 한 분이 대표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월드 출전을 위해서 유니폼을 만들어서 착용하고 계신데 지금 그 유니폼 디자인은 마음에 드시는지 그리고 팬분들이 월드 유니폼을 사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하나생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요? 유니폼 자체는 그냥 디자인도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고 네, 만족스럽습니다. 팬분들이 유니폼을 사야 한다면 이유는 뭘까요? 강요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사주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꼭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젠지 부탁드립니다. 유니폼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것 같고 유니폼 같은 경우는 뭐
팬분들이 합리적인 소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디플러스 기어 부탁드립니다. 깔끔하고 싱크한 흰색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트색이 또 포인트로 들어가서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흰색 유니폼이 되게 기존에 안 했던 책상인데 팬분들이 또 그런 희귀함을 많이 봐주시고 이제 또 마음에 드시면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시간 5분가량 남았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선수 전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팀 모두 우승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다 보니까 당연히 우승을 하면은 스킬을 만들 거예요. 각 선수들은 만약에 내가 우승 스킬을 만든다면 어떤 챔피언의 스킬을 만들고 싶은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한화생명부터 부탁드립니다. 피노 선수. 바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란 선수. 저는 이번 월드를 하면서 좀 가장 제가 활약한 챔피언이나 뭐 그런 마음에 드는 챔피언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정할 것 같습니다. 네, 기인 선수 부탁드립니다. 월드에서 사용한 메타 챔프 중에 좀 가장 마음에 드는 걸 이제 뽑을 것 같습니다. 케냐 선수. 아직은 잘 모르겠고 가서 이제 한 챔피언들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어떤 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쇼메이크 선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신드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메시드 선수. 저는 이번 연도에 많이 활약했던 다이를 만들 것 같아요. 오너 선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뭐 메타에 나온 챔피언들을 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 AD 챔피언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비에고나 신짜오를 생각하고 있는데 비에고가 EDG께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신짜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커 선수. 저도 이제 뭐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중에 다 골라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지털 대리 문대찬입니다. 저는 T1 김정균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T1이 이번 시즌 좀 어렵게 보내다 보니까 저 경기도 늦게 끝나고 일정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홍콩에서 이제 해외 일정도 좀 치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 휴식이 아무래도 좀 부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어떻게 좀 휴식과 좀 연습 같은 거 배분하시면서 팀을 좀 운영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부로 휴식보다는 이제는 일정을 시작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휴식은 이후에 이제 롤드컵 끝나고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커 선수께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참여했던 월드와 다르게 이번에는 좀 전설의 전당에 헌액이 된 리빙 레전드로서 또 월드를 참여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좀 의미가 남다른지 궁금하고 또 그에 따른 뭐 부담이라든지 뭐 책임감 이런 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전설의 전당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뭐 그런 업적이라는 것이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미디어데이를 이제 해외 팬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팬분들한테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시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네, 디플러스 기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매년 좀 해외 어떻게 운 좋게 계속 나갈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고 해외 팬분들이 이제 제가 월드에 참여할 때마다 너무 호응도 잘 해주시고 너무 잘 반겨주셔서 항상 좋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유럽에서 정말 좋은 추억들 많이 쌓을 수 있게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도 그에 맞게 재밌고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1 부탁드립니다. 아, 네. 뭐 해외 많은 팬분들한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저희도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외 팬분들한테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호생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해외 많은 팬분들한테 저희를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단위라고 생각해서 좀 좋은 경기력으로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젠지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도 많이 봐주시는 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이번 월드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질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T1 페이커 선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작년에 T1이 우승하려고 좀 많이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T1이 우승을 했고, 네, 올해 다시 이제 디펜딩 챔피언 대회에 참석하는데, 지금 작년과 올해의 팀 경기력, 그리고 올해의 우승에 대한 자신감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이나 올해가 사실 우승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만큼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끌어올려야 되는 입장이고, 오히려 작년에 저희가 그걸 좀 해냈기 때문에 올해도 그래도 다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마지막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질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